코 밑에 하관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곳이 바로 노벅궁입니다. 말년운이 어떤지를 봅니다. 말년운, 예, 말년운이 좋은지 나쁜지, 자식덕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예, 인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턱 부위를 뭐라고 해요? 예, 노벅궁은 지각을 비롯하여 턱 전체를 보는데 지각이 풍만하면 따르는 자가 많고 인덕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턱이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그죠? 턱이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턱이 이것처럼 동자형처럼, 그죠? 둥근 듯 방하게 만약에 생긴 얼굴과 이렇게 생겼다면 말년운과 자식덕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은 자식덕이 없게 됩니다. 이게 자식덕이 있고 말년운이 좋아요. 특히 연예계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턱을 깎죠. 지각을 깎습니다.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턱을 깎아요. 왜요? 턱이 갸름한 얼굴이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형이라고 해요? 보통 V라인이라고 합니다. V라인. 다 턱을 깎습니다. 턱을 깎아요. 턱 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말년 운세는 안 좋은 겁니다. 말년 운세가 좋지를 못합니다. 턱 깎았는데 말년 운세 좋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냥 무슨 뭐 말년운이 적당히 얘기해서 아 뭐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느냐,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 못해요. 턱을 깎아서 수술을 했는데 말년운세 타고난 사주운세는 좋은데요, 턱을 깎았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말년운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사주운이 좋다라고 해도 내가 인위적으로 칼을 대서 V라인으로 바꿨다면 말년운세는 나쁘게 되는 겁니다. 절대 V라인 좋아하지 마세요. 예전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성형으로 미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저렇게까지 얼굴이 변형이 되면, 물론 턱을 이게 치아가 맞지를 않아서 교합이 잘 안 돼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성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만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뜯어 고쳐요. 앞트임, 뒤트임에서 이마에서부터 싹 고치더라고요. 턱 양악까지 다. 얼굴은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쁘게 한 성형수술을 기가 막히게 이쁘게 했어요. V라인에 누가 봐도 이뻐요. 자, 이쁜 얼굴로 성형을 하면 운명이 바뀔까요? 바뀔까요? 예. 물론 변화는 있을 겁니다. 예. 못생기고 문제가 있던 얼굴에서 이쁜 얼굴로 바뀌었으니까 이성운은 좋아질 거예요. 재물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타고난 팔자에 운이 있는데 그 운 완전히 무시하고 바꿔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좋아지는 그 범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향, 성질, 이것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러한 성향과 성질과 기운이 변화가 되어야 얼굴 성형을 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인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오디션. 예?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인들 나와갖고, 예?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연기를 하잖아요.
진짜 노래, 예, 연기 실력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학폭, 학폭 논란 있잖아요. 학창 시절 때 일진으로 생활하면서 왕따에 따돌림에 폭행에 폭행당하고, 예? 그랬던 당사자가 고발해가지고, 그죠? 결국은 우승 후보까지 갔다가 사죄하고 다시는 노래 안 부르겠다고 한 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런 적 없다? 부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해요. 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얼굴은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요.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얼굴도 이뻐. 몸매도 따라줘. 부족할 거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 네. 그 사람의 얼굴 관상이 나쁜가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걸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이 과연 왜 지금 저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예, 인기를 많이 끈다라고 하면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 이쁘고 잘생긴 것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대할 때 인덕이 있는지 아니면 타고난 성정, 타고난 기질입니다.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하고 착한 인상의 얼굴을 했는지, 예. 표현을 할 때는 착하게 보이지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마음, 인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성, 타고난 인간성. 인간성은 제로인지, 인간성 제로인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인간성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정의 마음, 이거 갖추지 못하고요. 아무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달리고 최우수상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제가 이 학폭의 일진 문제로 아예 그 물러난 그 분을 노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눈동자의 눈빛을 보면 글쎄요. 네. 눈빛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턱도 잘 봐야 돼요. 네. 턱도 잘 봐야 돼요. 턱 잘 봐야 됩니다. 턱이 V라인이에요. 얼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노래? 어우, 너무너무 잘해요. 예. 그 눈동자의 눈빛이 너무 강하고, 예. 여기를 V라인으로. 성형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V라인을 하셨더라고요. 턱이 뾰족해요. 예. 그러면, 분명한 건, 예. 문제가 있다. 그죠? 예. 문제가 있다. 예. 턱이 잘생기면 인덕이 좋다. 턱이 풍만하고 둥글둥글하면 덕과 복이 있어 따르는 자가 많고, V라인은 안 됩니다. 예. 특히 양쪽에 턱뼈가 발달하여 둥근 듯 네모난 사람은 왕성한 의욕을 타거나 무서운 노력을 하는 의지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하고요. 예, 불굴의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둥근 듯 네모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모서리가 둥근 듯 네모. 자, 만약에 이 턱이 이렇게 생겼다. 아니, 이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각이 거의 이렇게 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건 너무 각이 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둥근 듯 네모난 얼굴은 둥근 듯해요.
둥근 듯 하면서, 예. 예. 사각이 아닙니다. 예.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턱 부위의 지각을 노복이라고 하는데, 수성인 입과 거듭 접해 있고, 이마가 둥글면서 풍만하며, 턱의 외관이 잘 생겼다면, 노복이 잘 받들어 휘하에 사람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 한 번의 호령으로 백사람이 따르는 위험을 갖게 된다. 특히 입 모양이 넉사자 모양이면 그러한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지각이 첨사하면, 첨사입니다. 첨사하면 뾰족하면 그 얘기입니다. 뾰족하다는 얘기예요. 첨사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를 당하며 주름이 있으면 패함을 당한다.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벽이 낮거나 기울면 은혜가 두려워 원수가 된다. 이 장벽은 양쪽이 턱을 얘기합니다. 시골 부위. 담장의 장벽이에요. 여기가 너무 낮거나 한쪽으로 기울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넉사자 모양의 입으로는 유도 선수 모시가 좋은 예이며 모반의 대표적인 상이다. 유도 선수 중에 넉사자 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따신 분입니다. 예. 얼굴은 전체적인 윤곽이나 모양이 동자형. 동자가 뭐예요? 한 가지 동자죠. 예. 좀 넙대대한 얼굴입니다. 둥근 듯 방하게 생긴 얼굴인데 이게 동자형이에요. 이게 동자형이에요. 네. 이 얼굴이 동자형입니다. 둥근 듯 방하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어느 한 군데라도 이지러진 곳이 없어 꽉 짜여 있다면 대단히 좋은 상이다. 예. 보편적으로 동자형의 얼굴을 하신 분 중에는 그 최보람 씨가 있고요. 최보람 씨. 최보람 씨가 동자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또 이제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턱에 흠이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흉터가 예를 들어서 턱 부위에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턱 부위에 뭐 테러를 당했었죠.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로 걷잖아요. 위험할 뻔했었는데 자 여기에 원래는 흉터가 없었는데 후천적인 테러를 당해서 흉터가 있어도 안 좋은 겁니다. 그건 네. 결국은 여기에 흉터가 있거나 흠이 있게 되면은요 부하나 아랫사람으로 인한 네. 실패가 염려된다. 내 부하나 아랫사람을 두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암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번에 보니까 하필이면 다친 부위가 턱을 다쳤어요. 여기. 네. 흉터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 자 그리고 이 턱 부위에 검은 사막이나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뭐 이까지 점 뭐죠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죠? 예. 네. 턱에 점이 있는 거죠. 이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아우 턱에 점이 있다고. 네. 제가 턱에 점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이거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봤는데 복점이랍니다. 복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은 좀 특별하게 공부를 하신 거겠죠? 예. 저는 이제 점만을 연구하는 점에 뭐 특별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건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는지 복점으로 알고 있어요. 복점. 이게 복점이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은 이곳에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턱에 있잖아요. 턱은 누구예요?
바로 부하예요, 부하. 부하. 부하나 내 손 아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부하에 아니면 내 손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에너지가 항진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좋은 작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하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 암시가 있다. 예. 잊지 마세요. 턱에 있는 점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턱이 원래 넙대 대한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뾰족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턱이 뾰족한 사람은요, 대인관계 쪽보다는 나 혼자만의 연구를 하는 학문 연구나 연구 쪽의 일을 하시면은 잘 적성에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턱이 뾰족해요. 턱이 뾰족하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안 좋고요. 네,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턱이 뾰족하신 분들이 성격이 좀 급한 게 많아요. 성격이 좀 급해요. 네. 성격이 급하니까 사람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을 다루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턱이 풍요하면서 살빚음이 좋아야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사업은 하시지 말고 각 개인의 연구를 하시는 쪽이 훨씬 더 재물운세와 말년운세 아랫사람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턱이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두잖아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턱이 뾰족하면 자식 복이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식 복이 부족하다 보니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말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그래서 턱이 잘 생겨야 돼요. 예. 턱이 잘 생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타고난 얼굴이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턱을 살빚음이 좋게, 그죠? 예.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수술해요? 아, 수술 말고요. 수술로 바꾸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전 수술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해요. 제가 턱 수술한 적이 없고 제 몸에 칼댄 적이 별로 없어서. 네. 턱을 수술을 안 하고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닌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넙대다죠. 제가 원래 V라인입니다. 제가 완벽한 V라인이었을 때가 20대예요. 20대 초반. 네. 근데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얼굴이 이 형태로 바뀌었어요. 네. 한 3년, 한 5년?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바뀌더라고요. 네.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뾰족한 턱이 사각으로도 바뀝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말년복 없어요. 네.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자식덕이 있고, 예. 턱에 점이 있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턱에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턱이 잘 생겨야 실질적인 자식복이 있게 되고요. 예. 말년복이 있게 되고요. 또한 인덕이 있게 됩니다. 인덕의 유무는 턱으로 봐야 됩니다. 예. 턱이 풍요하면서 살빚음이 좋고, 예. 넉넉하면은요, 사람 복도 많습니다. 인덕이 많아요. 예.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기가 참 쓰러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바로 턱입니다.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인덕을 좋게 하고 턱이 뾰족한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입꼬리만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시고요. 거울을 보시고 크게 웃는 연습, 입을 찢는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저도요,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가 20대예요, 20대.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일을, 철학관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인쇄 일을 하면서 철학관을 같이 했었는데, 항상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입꼬리가. 이렇게요. 입을 꽉 다물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제 손님들이 저를 보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신경 쓰는 일 있으세요? 그렇게 보인대요. 제 얼굴을 딱 봤더니 다른 누가 봐도 뭔가 고민에 빠져 있고 문제가 있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미소가 없는 거예요. 미소가 없어요. 입꼬리가 항상 내려가 있어요. 맨날 거울을 보면서 입을 최대한 찢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활짝 웃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웃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한 2년? 2년 정도 걸렸나요? 습관이 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 턱 부위에 흠이 있거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치는 걸 뜻합니다. 자, 턱이 흠이 있다. 흠은 흉터. 점. 사마귀를 포함해서입니다.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내 턱에 있다라고 하면 빼서 없애세요. 그것은 나에게 마이너스, 안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예. 자, 또한 이 턱으로 자식을 보기도 합니다. 예. 턱이 왜 자식이냐 그러면요.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그죠? 상중하로 보면 이게 말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년에 해당되는 이 턱이 자식으로도 보여요. 자식으로도 보기 때문에 턱이 뾰족하면 자식 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얼굴 관상에서는 이게 눈썹이라고 쳐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이 사람이 남자라고 치자고요. 남자. 남자분 얼굴인데 이 여자분으로 치면, 여자분이 저렇게는 안 생겼겠지만, 예. 여자분이에요. 예. 그러면, 자식덕을 볼 때 어디를 보느냐? 이 와잠을 봅니다. 원래 자식은. 와잠이 바로 자식 자리를 보는 궁이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와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턱이 뾰족하거나, 턱이 뾰족하거나 턱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삐뚤거나 좌우 턱이 삐뚤어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턱이 뾰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거나 그러면 턱이 부족한 게 돼요. 자, 턱이 부족한데 턱이 부족하면 턱이에요. 자식덕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덕이 없죠. 턱이 부족한 아들보다는 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들, 딸도 마음대로 못 둡니다. 예. 아들이 조금 더 이제 귀하게 보는 게 있어요. 예. 요즘 뭐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자식 덕은 턱으로 보고 눈 밑에 와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턱이 부족해
부족하게 되면 이 자식 덕이 자식 덕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딸은 어떨지 몰라요. 딸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딸은 결혼하면 떠나잖아요.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예. 하다못해 맏아들이 아닌 둘째 셋째 아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찾아뵐 가능성이 더 높지만, 여자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으로 가지 친정으로 잘 못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하겠습니다.